그 생방송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 황교안 대표를 모신 데 이어서 이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신 분들을 모시는 두 번째 시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해군 제독 출신인 심동보 예비 후보를 오늘 여러분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경남 함안입니다. 함안이시구나. 아유, 함안이 그 내륙 지역인데, 내륙에서 이제 그 진해를 가셨네, 해군사관학교를. 일단 저 마산에서 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가지고, 아, 예, 또뭐 바닷가에 뭐좀 살았죠. 예, 마고 출신인 걸 제가 프로필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집이 경남 통영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경남 통영이고, 이제 아버지가 작은 그런 어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이제 그 충렬사, 경남 통영의 충렬사 참배하는 것도 이렇게 늘 이렇게 바로, 예. 아, 예. 그 예, 1학년 충, 가입 훈련 마지막에 그뭐 신고하는 그런 예. 그 충렬사 바로 옆에 제가 나온 충렬 초등학교를 나와가, 지금 옛날엔 국민학교죠. 이제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다하고 친숙하고, 그때 아마 좀 진로를 잘못 선택해, 잘, 뭐, 다른 길로 갔으면 이제 지금 배 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가업을 있거나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우선 뭐, 이 사람들이 좀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그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남 간첩들이 많이 이렇게 남해안 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 어장이, 욕지도 하고 비진도 사이에 있는 세섬이라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간첩선들이 접전하면서 이제 굉장히 총격전 벌리고 이런 부분들 소식도 들었지만 직접 제가 또 목격하게 됐거든요. 아, 사천 그렇군요.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제, 가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아주 방공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이런 거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접전 과정에서 이제 교전을 하다가 이제 부상당하신 분들이 통영에 이제 병원들이 막 그렇게 실려가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 1980년대 이제 초기 군 생활 동안에 그런 그 간첩선 객침에 관련해서 심동보 후보께서 하고 싶은 말씀, 옛날 이야기지만 한번 좀 해주시죠. 아, 제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1980년 12월 2일에 그 남해도에 간첩선이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2일 그 자정에 고정 간첩하고 간첩선 자선하고 남해도 그 미조리해안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접선하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작전에 투입됐는데, 그다음 한 3시간 동안 저 간첩선이 실제 접선을 했어요. 그런데 남해도에 공작원이 3명이 이제 내렸습니다. 상륙을 해가지고 그 육군 남해 해안 대대하고 이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공작원 6명이 간첩 자선에 탄 상태로 도주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이제 간첩선을 못 찾았어요. 해군은 많은 세력이 동원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하여튼 못 찾아가지고 그 포기하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작전 실패. 3시간 동안 간첩선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저 혼자는 그 계속 끝까지 포기가 안 돼가지고 제가 포술장이라는 직책을 했거든요. 유도탄 고속함의 포술장이라는 직책은 함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래서 제 포요원들은 이제 대기를 시켜가지고 도주하는 간첩선을 저쪽에 대마도 서남방, 대마도 영해 그 아주 거의 다 왔던 상태에서 운 좋게 발견을 해서 추적해가지고 객침까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력이 그렇게 해군 전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였고, 좀 재래식 전력이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대개 미군이 물려준 그런 뭐 함정 등을 대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또뭐 북한이 굉장히 경제력도 좋았기 때문에
간접선을 되게 파견하면 뭐 일본산 그런 고속 모터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예, 예. 아주 그냥 그 장면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옛날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도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감정... 완전 아주 초고속으로 달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간접선이 침투할 때는 아주 그 원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해 한참 떨어진 데서 남해도 간첩선 같은 경우에 대마도 순남방에서 모선에 싣고 와가지고 자선을 이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예. 그럼 자선을 조금만 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한 50나트까지 나가니까 예.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그 발견을 못한 겁니다. 집에도 그 레이더 이런 빙빙 돌지 않습니까? 예. 한 세 번 일수입을 하면은 탁탁 튀는 걸 발견했거든요. 예. 아주 소형이고 굉장히 고속이에요. 50나트. 예. 하, 50나트. 그 하면 한 80km. 예. 배당에서 80km면 엄청난 속도거든요. 엄청나네요. 도주하는 거를 이제 저희 배에서 대마도 서남방에서 그 모선을 저희들은 이제 임무가 모선 탐색 단대였어요. 예. 그게 이제 저희 배한테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그것도 운 좋게 이제 그 제가 객침을 시켰는데 정말 일촉즉발에 그 놓칠 뻔한 걸 그 객침시킨 겁니다. 그 공해상을 나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영해에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없죠. 예. 예. 어쨌든 참 저는 그 경남 통영에서 유소년기를 지내면서 그런 교전이라든지 또 사천공항에서 그런 사람들, 대남 간첩들 접선을 그렇게 이제 잡기 위해 출격하는 거라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네네. 어쩌면 피 속에 아주 그런 그 소위 안보라든지 또 나라를 지킨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나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신념이 있는데 예. 요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신동부 후보께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출정하신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출마를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여야 뭐 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20년 예.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며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뭐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이제 기저에 깔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나를 다시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답답할 정도로 그 대통령이 되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사실은 대통령의 책무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가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게 대통령 선서에 제일 먼저 탁 선서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유하고 이렇게 이제 선서 시작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가 보위에 대한 그 어떤 그 청사진을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저 답답해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보관을 한 사람도 제시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출마선을 지난 7월 27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했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다 담아서 제가 제시를 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전통적인 그 자유우파. 예. 그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이 상당히 그 인기 있는 그런 명 그 예. 대선 대부분은 그냥 다 서쪽 가는데 아주 사람들이 예. 시사 포커스에는 뭐 댓글도 엄청나게 많대요. 예예 그 시사 포커스 TV에서 그 생중계를 했는데 한 10만 명이 보시더라고요. 예. 댓글도 한 1000개 정도 달리는데 예. 주로 뭐 비판적인 댓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 댓글을 제가 많이 보고 제가 많은 용기를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사실 그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한번 이제 삐까닥 하면 그냥 안보라는 것은 그냥 바로 골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돈이야 다음에 불면 되고 몸은 다음에 챙기면 되지만 예. 한 번이면 그냥 가는데 예, 예.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런 그 평화 공세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침투를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소위 그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바닥 수준까지 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신 분 입장에서 또 후보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비판을 워낙 많이 하고요. 한데 제가 뭐 다 일일이 다 뭐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저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잘못이 많지만은 저 안보 문제에 이르러 봐서는요. 완전 주적을 없애버렸어요. 주적. 주적 개념을. 예, 왜냐하면 이게 군이 존재하는 건 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주적이 뭐 노무현 정권 그 뭐 좌파 우파 정권 가릴 것 없이 그 주적이라는 개념은 엄연히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군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예. 북한 주민은 아니에요.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으로 명시가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 국방 백서부터 장병 정신 전력 기본 교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장병들 그 정신 교육을 시키거든요. 예. 그 명확하게 명시된 것을 다 빼버렸어요. 예. 문재인 정권에서 그 주적을 이제 없애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 현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경계를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대비 체질을 갖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육해공군 전 부대에서 계속 그게 생기는 거죠. 그 경계망이 뚫려 가지고 민간인 취객이 뭐 부대에 침투를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다든가 뭐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게 안보 태세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와해될 지경까지 이르는 거로 저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네네네.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참 뭐 국민들이 이제 생업에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적 기관들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고. 예, 예.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은 뭐, 이번 선거 무효소송도 보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시간을 쏟아야 되고. 예. 또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이 되면 또 대법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또 재법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으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데 수사도 안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그냥 군은 무슨 뭐 또 군기문란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대통령을 보면 나라 대통령인지 아니면 당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사흘이 멀다 하고 일본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뭐 항상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 뭐 과거의 지소미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행국인데 사실 저는 이번에 뭐 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아프간 에서 이제 그런 탈레반이 압도하는 걸 보면서 저거를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새겨야 되는 일인데 그 예를 들면 100조를 쏟든지 200조를 쏟든지 간에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거나 자기 가치를 지키려거나 자기 자유를 지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저렇게 한 방에 갈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우리가 전시 상태에 들어가고 주한미군 문제가 지금과 같은 다른 어떤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군 전문가로서 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 심지어는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공동성명의 맨 마지막 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국내 언론 어디에서도 관심 있게 그걸 보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고 이야 정말 문재인 정권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력의 원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The source of national strength.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이라는 말이 딱그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하죠. 아예 망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걸 또, 군사용어로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략적 중심으로. 예, 그 Strategic Center of Gravity. 무게중자로 써가지고. 근데 예. 전략적 중심이란 말은 그게 무너지면은 그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즉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다. 이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작계나 이런데. 예. 북한은 저 전략적 중심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정은 세습 독재 리더십으로 돼 있어요. 예. 북한은 김정은 저 가짜 리더십이 와야 되면은 북한 체제가 와야 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 풍선 하나 날리는 것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막 대북 전단 금지부까지 제정을 해서 금지를 예.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게 똑같이 놀아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게요. 이 한미동맹을 자기들은 국력의 원천이라고 동맹 공동성명까지 맹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8월 중에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이거를 저 촉구 결의안을 저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죠. 평화협정 체결 됐는데 주한미군에게 주둔할 근거가 없어요. 예. 아프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전에 75년도에 월남이 패망할 때도 전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떠나가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불행이거든요. 예. 아프간도 미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 주한 저, 저 미군 저 아프간 주둔 미군을 9월 11일까지 철수하게 이제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완전 철수도 되기 전에 이미 탈레반에 3개월 만에 이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 근데 아프간 아직 미군이 잔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군이 완전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참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보고도 저 지금 여당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해서 그런데 결국은 주한미군까지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법안을 아주 결의안을 그것도 8월 중에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 작년도에 네, 이거. 70명 정도가 그런 결의안을 발표한 적이 있죠. 예, 네. 작년도에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018년에 막대한 그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홍보전을 펼치면서 평화시대를 대대적으로 외치면서, 그 당시 이제 뭐, 거의 미국이 노안 했으면 종전이 될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전되면 뭐,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될 뭐, 이유라든지 근거가 전혀 없어지니까. 참, 그, 이래, 가끔 저는 이제 미국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소위 미국인들, 양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이나 그런 근저가 아주 냉정함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우리는 밀집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익숙한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가 그냥 단칼에 그냥 정리해버리는 그런 부분. 이번에 그 아프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인들이 항상 그렇게 그 생각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항상 우방국이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발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정권이 계속해서 그뭐 자신들의 목표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그런 기지에 대한 그런 걸 보면은 참 무던히도 이쪽 사람들이 참아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면 긁는 거죠. 계속 신경을. 예. 그리고 계속 그문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헛소리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참 이게 보면은 뭐 어떻든 간에 6.25 전쟁이라는 것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결국은
1년 만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적대 세력하고 이렇게 서로 맞서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를 보도나 또 보도뿐만 아니고 그게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그 나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 분 계신데 그거를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그게 뭐 좀 이런 자리에 쓸만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게 꼭 이렇게 똥을 맛을 봐야 그게 똥인지 아냐 이야기죠. 나도 한국 사람이죠. 참 내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기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렇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꼭 라면이 풀어진 상태를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 긴장감이 없냐 이야기요. 긴장감이. 네. 그래서 항상 유대인을 볼 때마다 부러운 거가 저 사람들은 뭐 600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항상 그 긴장 관리에 성공하냐 이 긴장을 관리해. 예. 네. 군도 추적이 분명하고 계속 훈련을 시켜야 긴장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군내 사고가 안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라면처럼 풀어놓으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그 한 장의 사진 군용기에 탄 그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좀 더 많이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이것도 보면은 그 지도자가 의도적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사람들의 그런 이완시켜 나간 거지 않습니까? 대공의식이란 네. 이런 부분을.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결국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셨으니 궁극적으로는 선거가 잘못돼서 발생한 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선거 그렇죠? 모든 게 선거가 흔들리니까 권력이 네. 국민이 원하는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다른 이제 좀 출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묻기 전에 이 개인적으로는 4.15 총선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 이 대선이 이 총선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셨는지 언제부터 아, 네. 그렇게 딱 맞 언제부터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저는요 우리 저 옛날 시골 속담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둑질도 해본, 그런데, 예.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거 오해가 아니고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대통령 선거부터가. 그렇죠. 드루킹이라는 그게 김동훈 씨인가요? 그게 드루킹으로 예. 인명으로 불린 사람이, 요런 댓글, 요런 조작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이게, 드루킹 같은 건 작년에 이미 유죄, 대법원과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 3년형을, 받아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죠. 예. 근데 금년에는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이 컨트롤을 한, 그,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에 대한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결과적으로는 요런 조작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결론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의혹이 아니고 이걸 사실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자체가 대통령의 정통성 자체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했습니까? 울산, 지방선거. 울산 지방, 그 시장. 예. 선거에 또 대통령이 또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네. 예. 30년 그 친구가 울산 시장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 예. 아, 대통령 입에서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면요. 이때 참모들이 얼마나 그게 알아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8개 조직이면요. 청와대가 다 동원된 거예요, 사실은. 청와대 모든 부서가 대통령 밑에 그 비서 그 조직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경찰, 예. 울산 지방 경찰청 뭐 등등 경찰 조직까지 동원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그 부정성이 개입해버린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또 다 유죄로 또 판결이 나버렸어. 예. 자, 그럼 대통령 선거에 부정을 해서 대통령 부정으로 당선됐고, 그리고 대통령 30년 제일 친한 친구가 또 부정으로 울산 시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도둑질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작년 4.15 총선에 부정의 개연성이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은, 야, 저게 부정 없이 치러졌을까? 이렇게 이제 의혹을 딱 보는데, 너무 이상한 그 정황이 많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 사전 뭐 관내외의 투표의 비율이라든가,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작 없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일치된 그런 그 비율이 나왔을까? 예? 거기에서부터 최근에 그 민경욱 그 의원 전 의원 그 지역구, 요리 18 재검표. 그것도 뭐 대부분에서 한참 그 시한이 뭐 180일 내에 검증을 뭐 하도록 돼 있었던 모양인데, 법상으로. 근데 그걸 뭐 배상 그냥 지원해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막 이상한 게 많은 거죠. 그냥 심지어는 그 투표지까지 손을 댔다 하는 흔적이 뭐 배춘희 투표지가 어떻고 저쪽은 뭐 투표지가 붙어 있고 뭐 등등이.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울산 쭉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 거쳐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걸 좀 장난을 친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둑질 한 사람이 결국은 도둑질을 두번 해가지고 재미로 보더만은 또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뭐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겁없이 한 거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제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서 대표적인 공약 16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14번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겠다, 제가.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렇게 제가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공작으로 또 규명하겠다. 그 14항에 그렇게 같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요, 너무나 이게 그 냄새 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정치 공작, 그다음에 선거 부정호, 이거는 규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자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씌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국민 주권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거 하고 2항이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얼마나 중시했으면 우리 선대 그런 재헌 국회를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그 피가 맺혔으면 그렇게 이제 왕조를 지나서 처음으로 공화국의 헌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 보면요, 진짜 전율이 느껴집니다. 아니, 신생 그 진짜 신생 그 독립국이 어떻게 이런 저 헌법이 이런 진짜 정말 이 가치를 다 담은 이 멋진 헌법을 우리가 제정했는지요. 근데 제가 전혀 전율을 느낄지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분들은 그뭐 선조들이요. 재헌국회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생각이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깊고 그다음에 더 지금도 이제 뭐 미국 헌법도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위 유럽의 압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런 압제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기본권이 많이 침해되니까 자연스럽게 읽게 되면은 이제 선대들이 참 얼마나 이렇게 한이 맺혔으면 그것을 다 집약해서 이렇게 담았을까. 지금 이제 신동보 이 후보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선대라는 이야기를 쓰면 좀 이제 울컥하잖아요. 정말 그 헌법부터 여러분 참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은 정말, 이야, 진짜 대한민국 진짜 기적같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요,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이게 정말 그, 저,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자부심을 그냥 계속 망가뜨리는 일을 많이 한것 같아요. 예. 자부심을 더 고양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게 저는 정말 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사람이 참, 보고, 예. 사람이 그렇게 뭐 이런 육체로 살지만 정신을 가지고도 사는 존재니까. 예. 우리가 그냥 바닥에서 67불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어선 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을 돌파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어선 거 아닙니까? 예. 일어선 거고 또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볼 때도 뭐 부모들이 살아온 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항상 그런 그 우리 다른 그런 풍족한 나라, 원래 선진국이었던 나라하고 달리 우리는 근현대사가 너무나 다이내믹 있기 때문에 그 앞세대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을 강하게 느껴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의 동시대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정선거를 기획하거나 조작했던 사람들은 참 생각이 너무나 짧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생명을 받고 나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세대가 연속된다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야만적이고 무지막지한 일들을 범할 수가 있냐.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연민도 함께 들거든요. 네. 이제 문 대통령과 그 예. 후반의 그 주변 분들이 뭐 지금 이렇게 권력을 향유하고 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리라는 것이 악취라는 것이 그게 1개월 후냐, 1년 후냐, 2년 후냐의 문제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그 악취가 그 다른 사람이 못 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느냐 이야기죠. 그걸 생각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째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제는 뭐 이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내일 월요일 날또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드러날지. 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참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깨가지고 의견란을 보면 굉장히 주옥 같은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 의견에 찬리라님이 그걸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한편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가 통계학을 아주 잘 아는 지식인 같아요. 외국에 사시는 것 같은데 특정 후보가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의 3%를 넘으면은 무조건 통계학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예. 아주 통계학을 잘 아는 지식인 같아요. 뭐 교수님이나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 그대로 문장을 땄거든요. 그런데 1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완벽한 조작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3%. 그러니까 이그 사람이 사전 투표장에서 정치인을 선택하는 거하고 당일 투표장에서 선택하는 거에 그의 오차 범위라는 것이 3%가 넘어가면 모든 걸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이미 일어났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14번째로 그거를 분명히 명시했다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제가 공식 대선 출마 선언에 예. 명시한 거는 아마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 한것 같아요. 그것도 예. 굉장히, 예. 그러면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한 7가지 정도만 조목조목 좀 이렇게 읽어 주실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오늘 시청자들에게 내가 대통령 선거전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소위 공약이라든지 국민과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공약이 16가지인데요. 예. 그걸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예, 하시죠. 예. 첫째가 이제 국가 정체성, 예. 국민 자부심 뭐 복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사실 국민들이 다시 그 국가에 대한 그걸 가져야 돼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없이는 국민들 힘이 안 납니다, 사실은. 모든 국가가 잘 되는 국가의 공통점은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그것도 문제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또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분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할 건 해야 되거든요. 물론 공과는 다 했지만은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 지금처럼 근사한 세계 10위권에 강국이, 경제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고. 부국강변을 이뤘는데, 그분들의 그걸 그냥 잊고는 국가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서 다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저는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공정, 뭐, 이런 게 이제 시대 정신처럼 많이 좀 부각이 됐는데, 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등등. 그 정정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정정당당. 예, 너무 긍정적인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예,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이 뜨뜻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또 당당하게 열심히 하면은 잘살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예. 그세 번째가 이제 경제. 이건 너무 기업들 막 이거 이제 기업 자율 억압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그 너무 그렇게 기업 간섭하고 규제 일변도로 그렇게 억제했는데 기업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기업들이 진짜 기업 자율 억압 정책 이거 완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 정체성의 그두 가지 기둥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다 않습니까? 자유시장. 예. 그 자유시장 경제를 근데 왜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다 풀어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켜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거는 지금 G9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G5 정도 그거를 제가 도약시키겠다. 임기 중에 그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냥 국민들 그 심동부 저 후보님 말씀하실 때 잠시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뭐좀 잘해보라고 하면 지 혼자서 지 자기 쪼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뭐 예.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 내기 골프할 때 사람들 보면 겁날 정도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내기 골프를 그렇게 광문한 사람이 그만큼 승부기질이 있고 하다는 그걸 계속 사람들이 조이니까 참.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이 좀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한 말을 드리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국민이에요. 예.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국민성이 다 똑똑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기 잘난 맛을 느끼도록 해주면 돼요. 자유를 주고. 예. 그러면 신바람 나게.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내기 하면 그러네요. 그냥 그러니까. 날밤 새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왜 그걸 억압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그 정말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진짜 양질의 DNA가 있는데 양질의 그걸 DNA가 있죠. 예예 예, 그거를 저더 키워야죠. 그런데 왜 그걸 양질의 억압하느냐. DNA죠. 예. 예. 말씀 그다음 네 계속 번째는 해주시죠. 예. 이제 내집 마련 및 미래희망 보장하겠다. 이거 뭐다 하는 거고. 다섯 번째예요. 공짜 문화 근절입니다. 공짜 문화. 공짜 문화라는 게 완전 공산주의식 그 문화거든요. 또이 정권이 공짜 문화를 그냥 포퓰리즘으로 그냥 더 부추기 가지고 그걸 지지율로 이제 이렇게 삼아가 선거에 이기고 그러는데 이 망국지 공짜 문화를 근절해야 돼요. 그리고 노동계 그 노동기업도 사실 공짜 문화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수 예. 있는데 이거 기득권 노동 문제 노동 구조는요. 완전히 핵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내세운 거고요. 여섯 번째는 탈원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국가사업 이 배치하겠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뭐 국민의힘까지 그 가덕도 신공항 이그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때 그걸 했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든 안 하든. 이거는 그저 폐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뭐 한중공대라든지 말도 안 되는 거. 예. 근데 이거 정치적 국가사 폐지하겠다.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네. 이게 왜냐면 뭐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가부 폐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좀 많이 줄여야 되고 청와대가 왜 그러게 그렇게 말입니다. 그 설치입니까? 그 예. 정부 중앙 부처가 다 있는데
중앙부처 위주로 국가 운영이 돼야죠. 청와대가 이거 완전 상전이 돼가지고 이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청와대 그 비리가 너무 많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청와대를 그 비대하게 유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정부는 청와대 한 절반 이하 이것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번째 국가안보태세입니다. 국가안보태세 재확립하고 그다음에 병력난이나 취업난이고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 개변기를 저는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9번째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면 우리 국력의 원천 한미동맹 이거는 더 발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도 국익 우선으로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10번째가 이제 저는 북핵 폐기를 시한부로 저는 요구할 겁니다. 예. 시한부 북핵 폐기 및 북한 주민 해방.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저 시간이 좀 제한돼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제 나름대로 보관이 있습니다. 예. 시한부 북한 핵을 폐기를 반드시 시켜야 돼요. 이게 완전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핵 인질이 돼버렸는데 이 정권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폐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이 되면은 임기 내에 자유통일까지는 하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무슨지로 강한 공약을 내주는데 저는 보관이 있습니다. 이제 확고한. 그다음에 11번째 검찰 사법 언론 계획. 12번째 이제 인구정책 계획. 그다음에 노인 처우 향상. 인구정책을 이거 아무도 지금 제시를 안 했는데요. 저는 인구관리부를 지금 만들어서라도 획기적으로 인구정책을 계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이 정책을 내세운 분이 없더라고요. 13번째가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 그 다음에 14번째가 서두에 말씀드린 탄핵공작. 그 다음에 인구구조 규명. 그 다음에 공동체 가치복원 및 국민대통합. 이렇게 이제 내셨고요. 15번째가 정치방역 종식입니다. 이게 코로나 감염병을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한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라. 이거 그래서 그 집합 금지라든가 특히 영업시간 제한 같은 거는요. 과감히 해제시켜야 돼요. 이거 이제 임계점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제 방역은 해야죠. 물론 그렇게 했고 나머지 6번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예, 이거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반국가 세력 이거 완전히 척결해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위대한 그 대한민국을 재건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약을 쭉 보면은 16개죠. 예. 16가지 공약을 보면은 그 모든 공약들이 이제 실현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선거라는 것이 아주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이겠네요. 네, 14번째 있지만, 그리고 그 공정한 선거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16가지가 모두 다또 불가능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대선 예비 후보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또4.15 총선의 그런 무결성 문제나 이런 부분을 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연대라든지 아니면은 또 협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글의 연설이나 또는 인터뷰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시위도 여러 번 가셨습니까? 강남역 지난 토요일도 갔었고요. 토요일도 그 영상이 외에 올라 있는 걸 봤거든요.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힘을 대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군 경험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듣는 그런 경청 자세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다른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강남에 가니까 특히 부정선거 이런 시위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주장한 걸 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광화문 쪽에 몇 분하고 1인 시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참
뭐 아직은 원로나 원로급은 아니시죠. 연배로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힘을 대주니까 예. 훨씬 더 이제 그분들한테 힘이 아마 되지 예.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 출신들 같으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국가관이라든지 가치관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몇해 전에 이제 해군 사관학교 강연이 있어서 내려갔을 때, 그 아. 당시에 이제 잠수함 부대를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네. 그날 날씨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안개가 많은 날씨인데, 이제 임무 수행을 위해가지고 잠수함이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촥 바다 위로 그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데, 뭐 지금은 전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참그 잠수함을 들어가면은 거기 생활이 그 잠수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선내에서 머물러야 되더구먼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안에는 못 안에. 들어가 봤고, 아,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참 예, 좋겠다.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내가 상상만 하더라도 그 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브리핑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 내에 들어가서 직접은 경험을 못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이 국가라는 것이 저렇게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거의 모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참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한번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군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런 가치관이나 국가관 같은 부분들이 확립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제가 자랄 때 이제 집안 환경이 좀 엄격한 저 선친이 저 교편을 잡으셔가지고 좀 보수적인 그 집안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모친은 또 완전 반대예요. 완전 개방적이고. 그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서로 성격적으로는 그런 가치관이 좀안 맞아요, 사실은. 아버님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분이고, 어머님은 막 엄청나게 뭐 개방적이고. 그럼 우리 이런 잠깐 소개해드릴, 우리 모친이 경남 함안군에서 바마를 제일 먼저 한 분이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네. 바지를 제일 먼저 입은 분이래요. 우리 야. 모친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감히 그렇게 잘 못했대요. 기억이 나죠. 빠마란 것이 엄청나게 파격이었거든요. 그만큼 저 굉장히 뭐 진보적인 그런 여성이고, 우리 선친은 또그 국민학교 교장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또 보수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제가 양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특히 사관학교 가가지고 제 가치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거기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나 교육, 그 다음에 해군 장교 생활을 그래가지고 군 생활을 한 30몇 년 하면서, 그냥 그게 몸으로 그냥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 이제 뭐 사관학교 계시면은 이제 그 사관학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독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이제 뭐 해군은 기본적으로 그런 아주 원거리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다에서 입신한 사람들이 저는 좀 특별하게 보거든요. 사업가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다를 상대로 해서 이제 사업을 일으키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항상 보면은 생사관이 명확하고, 그렇게 뭐, 이 폭풍 같은 걸 만나가지고 죽음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째째한 일을 잘안 해요. 세금 낼게 있으면 확실히 내고, 그러니까 왜그 죽음 왔다 갔다 그리고 동료들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같이 선장으로 나가가지고 뭐 출항해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딱딱 정리정돈하는 거가 아, 육지에서 산 사람에 비해서 좀 다른 그런 면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해군도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런 점이. 그렇죠. 그 항상 그 생사관은 명확하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출동 나가면은 아 이거 육지로 영혼이 못 돌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육지로 못 돌아가면 그냥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전투 이런 게
뭐 41년 전에 그 서두에 그 대간첩 작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작전할 때도 딱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 그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제가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도 그 맹량해전 이야기를 했어요. 맹량해전 전날에 그 이순신 제독이 우리 장군으로 부른데, 우리 해군은 또 이순신 제독, 꼭 제독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도 이름 부르시구나. 그런데 우리 충무공의 후예라고 우리 자부하는 게 우리 해군이니까요. 그 맹량해전 전날에 그 필사적시행 필생적사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여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외선들이 막한 133척인가 하여튼 몰려오는데, 13척 가지고 이제 맹량해전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배가 넘는 전력하고 싸운다는 게. 근데 이게 장수들이 뭐 겁먹고 도망을 칠 가능성도 있고, 옛날에 또 엄청 적전 도주가 많았어요. 임진왜란 때. 옛날에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순신 제독이 막 담대히 그냥 정신무장을 시킨 거죠. 필사적시행, 필생적사. 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목숨 걸고 싸우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간첩선 객침, 전날에 내 밑에 부하들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목숨 이거 잘못하면 간첩선에 무리가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싸워야 된다. 싸우면은 이기면은 엄청난 보람이 있다. 내가 보장한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신념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기억이 나고요. 근데 바다 생활하면 저희 집 사람이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부하들은 제 별명이 이제 뭐 주로 박통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많이 닮았답니다. 말하는 것도 닮고 뭐 걸음걸이까지 뭐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독립군대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독립군대. 왜냐면 가정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밖에 나가서 배 타고 그렇게 하니까 어제 내난 그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편 또 우리 딸 둘이가 있는데, 뭐 늙아버지는 그냥 독립군이니까 너무 늙아버지한테 기대하지 말라. 뭐 그렇게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집에 와서 뭐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 아버지들이 참 그렇게 살아서 나라를 대부분 그렇게 일으킨 거죠. 살았잖습니까? 네, 나라를 그렇게 해서 일으켰고, 또 어머니들은 그런 그 가장이 부재한 속에서 그렇게 모든 걸다 책임을 지고. 그랬죠? 예. 지금 이제 신동보 후보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참그 앞선 세대들이 조금 더한번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고 수많은 그런 선대들의 그런 노고가 있었고 또 자유라는 그런 것을 사랑하는 그런 전 세계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국가를 전진시키지 퇴행시키거나 후퇴를 시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참586 정치인이나 문 대통령에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섭섭하고 좀 때로는 화가 나는 거가 어떻게 당신들만 이 나라에 나서, 이 땅에 나서 살다 가느냐, 이야기. 이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라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가끔 가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혼자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죠. 공공의 것이니까, 공공의 것이 길이 길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고 사람들을 북돋워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 이용해 먹고, 그렇게 그냥 조작질을 하고, 그렇게 훔치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죄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참, 이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렇죠. 너무 국민들 힘들게 하고 실망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선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편을 잡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외정시대 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 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근면, 성실, 그 다음에 자립심,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죠. 그 교육을 우리가 가정교육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받았기 때문에 소위 선악관이라든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 저보다 한 4, 5년 정도 아래인 586 세대를 보게 되면은 그냥 대학을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할 때 그 총학생 회장 선거 때부터 그냥 차 떼기를 하고 그냥 무슨 떼기를 했더구먼요. 그냥 조작질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원들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대통령 선거든 뭐 이런 것조차 뭐 좀 만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입학을 하는데 무슨 부정 입학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진짜 대형 실세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용납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죠. 자라면서 또 그 교육받고 뭐 집안에서 탁상무리 교육 뭐 저 학교 교육 뭐 모든 통해서 도저히 그 용납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네.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바치고 있는 그 핵심 세력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거 빨리 이 문제를 해결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지만 어떻게 네. 그렇게 그 무슨 인턴 증명서 같은 걸 한 장도 아니고 그냥 전부를 다 그냥 그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애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그거를 고려대학에 또 정리하려고 하니까 정창래 의원은 뭐 교육부로 하여금 그냥 압력을 행사해서 야 그냥 저거는 같은 하늘을 같이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부분을 보면은 참 예전에는 저희들이 젊은 날에는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민감함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또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또 다른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생각들 하셨겠네 이번에 출마를 결정하시면서.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라면서 또 쭉 군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제일 그 집에서 혼난 게 거짓말을 했는 게 발각나면 막 지행자관들이 좀 많은데 엄청 그 아버님한테 혼나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냥 동아리 걷어가지고 했죠. 맞았지 않습니까? 예, 막 거짓말이 이게 저 발각나는 순간에는 막 그날 그 초상 치른다고 생각할 정도. 예. 엄청나게 예. 이제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 체질이 돼가지고요. 부하들이 뭐 아무리 일을 좀 뭐 능력 차이가 있을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뭐 부하들 못하면 내 최종 책임은 내한테 있으니 내가 좀 더 저 직접 하고 그럼 이제 그 커버가 되는데 제가 저 부하들 가장 음악이 다른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장교들은 제가 굉장히 그 가혹하게 정도로 좀 지칙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왜냐면 조직을 완전히 병들게 하는 그 운영이기 때문에 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음악이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한 게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거짓이 일상. 예. 근데 대통령부터 그래요,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야 아니,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북한 핵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회담을 해보니 1년 내에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다는데 1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핵을 폐기하기는 핵이 더 늘어나고 고도화돼. 그러게 말인데 참 그분도 참 문제가 늘어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는 한쪽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면서 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초석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던 걸로. 그러니까 참 보면은 어쨌든 오늘 신동부 후보님이 이렇게 그 대선에 출마하면서 어떤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렇게 밝혀주신 거는 뭐 우리 시대에 사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네. 자기가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서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뻥긋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너가 뭐 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요. 어?
아니 좋다 이야기야. 뭐 계산기 두드리게 보고 이렇게 바람하면 마이너스 몇 표고 그 좋은데 세상 그런 그 따위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 제 이야기야. 그렇죠. 애국가를 막 수천 번 부르면 뭐 하냐 이야기야. 그건 아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지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면 신동구 문학에 제가 좀 문의하고 싶은 거는 이 다른 후보를 뭐 비난하게 또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연배 입장에서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비겁한 거죠. 비겁한 행위예요. 그 대선 후보 사실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정직하지 못한 거, 거짓말 잘하는 거, 이거 뭐 제일 그저 문제가 많은데 또 하나 더 한번 비겁한 거예요. 주로 쇼를 해가지고 국민들 그냥 속이고 눈 가리고 그다음에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냥 파퓰리즘으로 막 퍼주고 말이죠. 공짜 그 근성에 영합해가지고 그 진짜 그 국민, 나라를 병들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겁한 정권인데 아니 그 정권을 잘못된 걸 자기가 고치겠다고 나온 대선 후보들이 부정선거 이것을 완전히 그냥 금기시 돼가지고 예? 이걸 만지 이거 꼭 그저 음모론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이거 기피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비겁한 행위예요. 예? 왜 그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장을 내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규명하겠다 이렇게 안 해도 좋다 이거야. 무수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의혹을 확실히 규명을 해서 풀겠다 정도는 최소한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 그게 어떻게 저 제정신을 가진 그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예, 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제정신을 가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신동부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것 가운데서 가장 이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비겁함이란 단어거든요. 비겁한 걸 용납하고 예. 이제 해군 제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적하고 교전을 할 때 지휘관 그게 제독 자신이 비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안 세죠 한마디로. 자기 지휘관이 비겁한 지휘관으로 이렇게 부하들한테 인식이 되는 순간에 말이 안 먹힙니다. 말이. 소위 영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휘관이 비겁하다? 아니면 저 사람 말 들어봐요. 결국 우리가 지휘관한테 이용만 당하지 저 사람 지휘를 받아서 우리한테 큰 보람이 있겠느냐?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이 해가 딱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대는 그야말로 그 지휘체가 그 와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비급하던 그 예를 들면 해군 제독이라든지 그런 해군의 아주 그런 그 교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비급하다는 이야기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피한다는 이야기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오판을 낳게 될 것이고 아니면 부하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 비겁하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기 사익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비겁한 것은. 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이익에 유리하면은 공적으로 이게 저 뭐 그것보다는 그걸 챙기기 위해서 아주 비굴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고 미국 같은 저 세계 최강국에 그 비겁한 거 아주 용납 안 되잖아요. 우리 옛날 서부 영화를 봐도 예? 약속 뭐 대결을 하더라도 딱딱딱 해가지고 탁 총 근총 뽑고 이렇게 그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이렇게 쏜다든가 이거 안 하잖아요. 뒤에도 총 쏜다. 이거 비겁한 거거든. 그 용납이 안 되는 그 문화 자체가 비겁하면 사나이가 그래서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거짓말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 완전 생계정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인과관계가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없고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 같은 문명국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오고 이게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저 신동부 후보님께서 비겁함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이제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원로 기업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 박사, 이 사람을 수십 년간 이렇게 대해보면은 그 중책을 맡기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은 절대 지휘관 직책을 줘서 안 된다.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용병에 대한 그런 원칙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군가를 골라야 된단 말이죠. 골라야 되는데, 뭐 여당 사람들은 일단 뭐 그게 조작이라든지 거짓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침묵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런 거야? 범죄가 발각이 되면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어제 한교안 후보님도 왜공 박사님은 좀 웃으면서 그냥 아 저쪽도 좀 비난해야 돼. 저쪽은 비난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침묵 안 하면 그냥 말만 하면은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만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약점이나 범죄 행각이 드러나니까 여당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요.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지 한마디 그래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거의 뭐 북한 조선노동당처럼 그렇게 입이 다물어져 있다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그만큼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야당은 야당에 지금 유력 후보들이 등장해가지고 유력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한교안 후보 정도가 발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입을 다문 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용어로 표현하면 엄청나게 비겁한 짓인 거예요. 가장 국가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나는 딴 것보다 당신들 인생 어떻게 살아왔냐. 대부분 60, 한뭐 60에서 62, 60세, 60대 제 연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러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온 인생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나중에 산수 갑산으로 갈 값에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좋으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그렇게 회피하는 것 자체 비겁한 모습 보여서 안 된다 이야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또 평생을 살아왔네. 이런. 참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니 저는 좀챙이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그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저 4년 전에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에서 한멸을 느낀 적이 있어요. 4년 전에 저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누드화가 국회의원회관에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회관이라는 데가 국회의원들 사무실이 다 있어요. 거기 자기들 비서관들 다 근무하고 본인 집무실도 있고 한데 아니 300명의 국회의원이 근무하는 사무 공간에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그때 탄핵 광풍이 불었지만은 그리고 현재 엄연한 여성 대통령의 누드화가 그것도 1층 로비에 걸려 있었어요. 그것도 5일 동안이나. 아! 단한 사람 국회의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서 야 이거 저 대통령 그 유승 대통령 그것도 빨가벗긴 그림이 걸린 거 이거는 우리가 차마 못 보겠다. 그걸 저 옮기든지 그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된다. 요구한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시회가 당시 표창원 의원인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여러 그림 이제 전시를 했거든요. 주최한 국회의원은 뭐 나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도 저 항의한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연히 그 국회 행사 또 국회의원 누구 만나고 해서 겸사해서 가다가 우연히 보고 이제 집에 던져버렸는데 저는 그때 한멸을 느꼈어요. 야,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 예? 어? 이렇게 비겁해도 되느냐?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녹을 먹고 말이야.
국민을 저 대표해서 그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이야, 정말 신기한 게 신기해. 예, 그때 한 배를 느꼈는데,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입딱 닫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자기 정계 은퇴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 부실선거라고도 주장하면 이건 완전 음모론에 놀아나는 거다. 아주 나약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예요. 여당, 그 제1야당의 대표인데, 당대표부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선 출마자들이 부정선거 이거를 음모론으로 진짜 그 동의를 해서 그런 것인지, 일체 많은 국민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고 하고 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야, 저런 비겁한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통치를 책임지겠다? 야, 근데 앞으로 심각하죠. 정권이 교체된들 희망을 걸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지금 제가 답답하고 제 같은 사람이 정치에 좀 무리하니 대선 출마를 선언까지 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부정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걸 규명해야 부정선거란 용어를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해야 즉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고 자기 그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런 그 120석 이상 정도의 지역구 위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300석 가운데 절반 정도가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견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6월 28일 인천 연수구에 최초로 재검표가 있을 때도 그 흔한 페이스북에 입장문 하나 발표한 그런 국회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저 대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그 인상적인 그런 용어가 너무나 평범한 용어지만 그 비겁함. 예, 이 비겁함이 정말 이 사회를 많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검찰의 비겁함. 대법관의 비겁함, 그리고 또, 그런 이 국회의원들의 비겁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헌정 역사상 야당이 이렇게 약체이고 불의라든지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문 적이 없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런 좀 비겁함을 또 이렇게 또 깨우치고 또 비겁함을 타파하는데 그 신동부 후보님이 좀 역할을 아그 이순신 장군 말씀하셨지만 아, 죽기로 각오하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응? 아니 그렇습니다. 그거를 너는 그거 모르냐 이야기죠. 대통령 되고 싶으면 그저 내가 안 돼도 되니까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안 하면 너 대통령 될거 같냐 이야기죠. 벌써 지금 보시면 여론조작이 지금 이미 다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전주곡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론조작은 결국 다음에 선거조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한번 당부의 말씀을, 신동부 후보께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예, 해주시고 이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27일 그 출마 선언하면서 그 표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위대한 대한민국은 뭐 제가 저 임기 중에 G5 명품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유통일까지는 저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게그 보안이 들어 있는 것이고 정정당당 대통령은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비겁한 대통령은 안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 존재 자체가 국민들이 좀 자랑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야 우리 대통령 저 대통령 밑에 참 진짜 한번 신나게 일할 맛이 난다. 살 맛이 난다. 이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 남 속이고, 사기치고 말이죠. 어? 비겁하게 행동 안 하고, 정정당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면은, 집도 사고, 어? 행복도 느끼고, 뭐 자녀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더 난 계속 나라가 되도록, 그 나라의 그 중심에, 진짜 자랑스러운, 어,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 대통령으로, 존재 자체가 그 대통령이 되고 싶다니까요. 그러한 저 보관을 가지고 제가 공약을 여러 가지 내세웠는데,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욕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사실. 예. 예, 지금 백날 뭐 비판하고 욕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자기가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진짜 신바람나게, 살판나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내세워라,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 중에 종합적으로 그 비전과 정책을 내놓은 분이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봤는데, 뭐 제가 좀 그 아직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지금 경험은 없지만은 제가 저 힘을 받고 있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신동부 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 날은 황교안 예비 후보를 모셨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신동부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비겁함으로부터의 그런 자유로움, 정정당당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병호 TV는 시간을 계속 내서 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서도 이런 소위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 문제, 또 특히 4.15 부정선거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정당당함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과 헌신 위에서 우리가 삶을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고 현재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생업뿐만 아니고 나라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저는 필수적인 상황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동부 후보님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원과 그런 갈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